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급님 매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9시 1분 이후로 매매가 없다가 장 끝날 때 종가 배팅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넥슨 GT를 가장 크게 매수를 했고요. 넥슨 GT 차트입니다. 전 시가총액 5,217억, 투자자 외국인 기관 들어왔고요. 종가는 15.25%로 마감했습니다. 더 게임스 기사인데, 넥슨 본입찰 연기 후 관련주 등락 엇갈려. 2019년 5월 17일 저녁 8시 52분에 장 끝나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온 기사입니다. 넥슨 GT, 넥슨 게임즈 반등, 넷마블 하락세 지속. 넥슨 GT, 넷 게임즈 해당 업체들의 경우 넥슨 매각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을 보였던 업체들이다. 본입찰 연기 이후에도 활발한 오름세를 보이며 주식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본입찰 연기가 이루어졌으나 향후 속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투자 심리 자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넥슨 인수 유력 후보가 텐센트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 자극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제 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느낌에는 넥슨처럼 유명하지 않은 기업이었다면 연기가 되면 인수자가 없을 거라는 우려감에 하락했겠지만, 넥슨은 연기가 되어도 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이 넥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넷마블 차트도 한번 보면은, 이날이, 여기 날짜가 있죠. 5월 15일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5월 13일에 고점 찍고 계속 하락했죠. 넷마블은 본입찰 연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날부터 이날까지 세번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넷마블이랑 넥슨 GT 이렇게 같이 볼까요? 넷마블이 고점을 상승할 것처럼 시가 갭을 띄웠다가 여기 띄웠죠?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넥슨 GT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5월 14일 이제 연기가 되면서 둘다 하락을 하고 이제 넥슨 GT는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넥슨 GT 시간의 단일가는 이렇게 4시 10분에 16,700원에서 상승 좀 하다가 16,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5월 15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5분기 만에 100억 원대의 분기 매출을 회복했다. 영업 손실과 당기 순 손실 모두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 매출은 상승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이 손실인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은 1분기죠. 3월 말까지의 실적. 여기서 실적 부분을 보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100억 원대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 적자, 적자. 당기 순이익도 적자, 적자, 적자. 주식의 총수는 유통 주식수 3,400만 주이고, 주주는 넥슨 코리아가 63.16%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회사의 현황 보면은 주요 게임으로 서든 어택, 스페셜 솔저,
AXE가 있습니다. 서든어택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스페셜 솔저가 잘될 경우에 넥슨 GT가 이후에 상승할 수 있겠고, AXE도 최신 게임이죠. 잘될 경우에 주가가 탄력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2018년 뭐 일본 있고 2019년 2월 글로벌 서비스 진행해서 해외에서 AXE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더라.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넥슨 GT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승은 넥슨 매각 관련 이슈로 상승하는 거고요. 이제 호가창으로 돌아와서 종가 배팅하는 1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월화수목금님이 종가 배팅을 했죠. 15,000주. 그래서 체결은 이제 17,000원에 됩니다. 거래원 상위를 보면은 키움증권이 둘다 1위고 2위는 미래대우, 3위도 NH투자, 4위도 삼성, 5위 한국투자증권. 전부 다 똑같은 건 처음 보네요. 여기 8만 주가 쌓였습니다. 17,000 주가 이제 사라지고 있죠.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는 좋은 흐름입니다. 물량이 이제 쌓이고 있죠. 살려는 사람들이 위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호가를 잡아먹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7,000원에 체결이 됩니다. 월화수목금님이 넥슨 GT 매수를 한 거는 뭐 차트를 보고도 호가창을 보고도 한거 있겠지만, 맨 처음에 살펴본 넥슨 매각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수 분들 매매를 봐도 절대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지 않고 시장에 이슈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차트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2019년 2월 12일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가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 연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986%,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89%, 전반적인 게임 매출 감소 및 신규 게임 개발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올 당시의 주가고요. 1000%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났는데도 이제 주가는 하락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부터는 넥슨 매각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한 거겠죠.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테마를 타게 되면은 그다음에 매각은 강력한 이슈죠. 그래서 주가도 지지를 탄탄하게 받는 걸알수 있습니다. 종목 토론실도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매수 부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텐센트 품으로라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던파 하나로 넥슨에게 로열티 1조를 왜 매년 주겠니? 3조가 넘는다. 던파 텐센트랑 16년에 10년 연장 계약. 던파 M 나오면 끝장나는 겨. 7조 사채 발행했겠니? 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해보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하나 더 보면은 본입찰 하루 전 목요일까지 날짜도
힌트를 다 얻을 수 있죠. 전혀 모르고 와도 여기서 놀다 보면은 웬만한 정보는 다 알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